이쪽으로 보시면 거실이에요. 거실, 소파, 제가 쉬는 공간들. 그리고 소파 뒤에도 나무가 이렇게 있죠. 제가 쉬는 공간에 저를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저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소파에 앉았을 때도 TV 볼 때 이렇게 붐의 집의 테이블 보시죠. 짠, 붐 써있죠. 이렇게 하면 저쪽 사람한테 붐이 가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붐이 오고요. 붐이 이쪽에 써져 있죠. 붐 혼자 산다 제 방입니다. 보시죠. Yes, come on.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침대. 여기서 이제 숙면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앉아서 뭐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고. 진짜 제가 아끼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 어쩜 이렇게 멋있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DJ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이쪽 보시면 DJing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DJing도 하고 음악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예, 음악을 정말 사랑하죠. 1등 신랑감. 제 꿈이 1등 신랑감이거든요. 트로피가 항상 제 자는 곳 옆에 있고요. 제가 또 소개할 제 가족이 있어요. 저희 가족 쫑쫑이를 소개합니다. 쫑쫑아, 아이고 저라, 아이고, 오늘 이거 신났죠요? 야우뚱. 도리도리 잘하죠. 이제 오후에 손님들 오시고 게스트도 오고 하면 당신 오늘 잘 진행해봐. 아 다만, 됐어 됐어. 아 진짜로 진짜 진행해봐. 놀러 가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난 무조건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가족들 사이에서 탈출한다는 거가 아주 행복하고.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신혜래 씨 마음속으로 네, 그 산티피가 그렇지 않나. 정말 고마워 마누라. 응? 어디야? 마누라 어디야? 괜찮지? 어 사실은 그거 네. 노래로도 만들었었어. 아 진짜? 어떻게 된지 알아? 아 정말? 어떻게 됐냐면 어. 마누라 어디야 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놀아줘. 좋다. 좋지? 응. 나는 이런 만남이 되게 어색해서. 그치? 나는 등장할 때 음악이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 붐의 분위기는 뭐야? 무조건 댄스 타임이지. 가고 댄스, 그 다음에 한옥 댄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너 오늘 오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나 오신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 언니 아가씨 같아요. 아유 아가씨 같아요. 김진아 씨가. 아, 네. 처음 뵙죠. 네. 네, 감사합니다. 봄 씨도 처음 만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아까 발이 들어오신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요? 네. 아, 발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마음에 안 해. 발을 왜 봐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인사하는데 네. 발을 왜. 회식도 못 가게 하는데. 발 왜 보지? 봄 때문에. 아, 네. 좋아해거든요. 근데 저희가 땡큐 계속 봤는데 의외로 하체가 조금 부실하시네요. 아, 저요? 네. 저 하체 괜찮아요. 하체, 오히려 상체보다 하체... 괜찮은데 박찬호 선수가요. 네. 코끼리랑 해도 이길 거야. 코끼리랑. 진짜 그렇대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벌어지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짱 벌죠. 예. 근데 뭐 우리 국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증명하는데 하체가 뭐 부실하진 않고. 네. 예. 보통은 돼요. 보통. 우리 그냥 오늘은 또 아까 둘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둘이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부터 그래요. 그냥 게스트 차인표 씨, 게스트 신혜라 씨, 네. 아 MC죠. MC 차인표 씨, 게스트 신혜라 씨 이렇게. 오늘만큼 부부의 연을 끊자. 지금 아니 지금 몇 시간만큼은 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네. 얘기처럼 네. 해주시고. 그럼 저기요. 네. 좀 편하게 앉으세요, 네. 차인표 씨. 이렇게 앉으셔도 편해요. 선물을 좀. 사왔는데요. 와. 뒤에 신혜라 우리 누님. 아 네. 너무 이뻐요.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선인장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얘가 이제 자라다가 요 입이 떨어지면요. 어. 애기들이 또 나와요. 다산의 아메바야 아메바. 다산의 선진이 돼서.